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전셋값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 4천여 가구가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주변에서 전셋집을 못 구하면 서울 전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재건축 공사를 앞두고 이주를 확정한 반포주공 1단지입니다. 인근 신반포 등 다른 재건축 단지도 하반기에 이주를 계획하면서 주변 전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이쪽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분들은 멀리 가시기 힘드시니까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위기는 있죠. 이곳 반포주공 1단지 1, 2, 4지구 조합원 2,200여 가구는 다음 달 1일부터 5개월간 이주를 해야 합니다. 모두 앞에 약 4천여 가구가 하반기에 이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초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이번 주 들어 껑충 올랐습니다.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이주를 해야 하는 강남 4구의 전세 수요는 약 4,200여 가구로 작년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세 매물이 부족한 데다 주변에서 집을 구하지 못하면 동작이나 강 건너 마용성 등으로 전세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2천 채의 정도가 움직이니까 전세 불안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만 이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서울 전역으로 전세난이 확대될 소지는 언제든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파트 값처럼 전세값도 강남발 물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불안이 현실화되기 전에 이주 시기 조절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